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드론과 관련된 보안 가이드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금방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상당히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보안 가이드들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기적으로 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 사업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가이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kisa.or.kr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고요. 자료실에서 항상 이제 관련 법률 기술 안내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술 안내서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쌓여져 있던 가이드 플러스 그 다음에 신규로 나온 가이드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이킹이나 기술적인 것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보안 컨설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드론과 관련된 보안 가이드,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신규 서비스 정보보호 쪽에 있습니다. 이 신규 서비스 쪽에 보시면은 뭐 드론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가정과 관련된 그런 IoT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공장, 저희가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련된 사이버 보안 가이드, 뭐 스마트 에너지와 관련된 가이드, 그 다음에 산업 제어 시스템 ICS 보안 가이드에 대한 그런 좋은 번역본들이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별도로 제가 개인 공부를 할 때도요, 요 가이드들을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그런 서적 같은 경우에도 번역본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집필한 가이드들이 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오늘 살펴볼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PDF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PDF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간단하게 아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드론 같은 경우에도 저도 뭐 예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지금도 이제 뭐 IoT 관련된 것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시장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 시장이 커져야만이 저희 보안 쪽도 이제 많은 뭐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기술 보안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는 그렇게 몸에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 보안 쪽으로 봤을 때는요. 자, 그래서 이 보안 가이드가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드론과 관련된 서비스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보안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위협 시나리오 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드론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용어나 그런 것들이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일 건데 요 가이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를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 제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안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해킹이죠. 우선 해킹 공부를 좀 하시게 될 건데 그 해킹 공부를 할 때 어떤 공격 기법들을 이 드론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시면은 이제 보안 위협과 관련된 것들이 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위에는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위협과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기법 각각의 영역별로 어느 공격이 기법들이 적용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드론과 그 다음 지상 제어 장치, 정보 제공 장치에 관련된 그런 위협들에 대해서 각각 공격별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보안 가이드 안에는 해킹 기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안 가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게 또 이제 해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만약 모이해킹 파트에 여러분들이 종사를 하고 있거나 모이해킹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공격에 맞게 이제 외국 문서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리된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이런 가이드들, 특히 최신 동향과 맞춘 신규 서비스와 관련된 가이드들은요,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면서 계속 트렌드를 좀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